발레 때문에 제가 힐링을 받기도 하지만은 발레 때문에 너무 괴롭기도 하거든요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.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. 그 거울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세요.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. 지금은 연기를 하고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뭘 희생해가면서 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거예요. 원하던 춤이 이런 거였나? 내가 원하던 나만의 춤이란 거 진짜 뭐지? 것들이 많아요. 아주 아주 많아요. 그런데 다들 춤에 대한 얘기를 안 나누는 거예요. 느끼는 게 되게 진실됐는데 왜 못 느끼지? 그렇다면은 이걸 시로 표현해보나? 이걸 연극으로 혹은 영화로 표현해보면 어떨까? 라는 장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끝난 거는 춤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,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경험들, 뭐 이런 많은 에너지들이 춤에 고스란히 담겨져 버려요.